자, 여기 계신 분 동안은 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저 밖에 아침 예자가 이번에 안 나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걱정 다 접어두시고 마음껏 휴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다 아시죠? 셋, 넷.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표정 보세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예, 잘하셨습니다. 자, 보통 첫날은 손놀이 안 가르쳐드리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손놀이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죠? 예.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항상 소리 허니 딱, 허리에 손이 딱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무릎 두 번, 하나 둘, 박수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까지요. 너무 긴가요? 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제가 다 이름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까지 하셨죠.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잘하십니다.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벌리시고 또 세 번 하나 둘 짠. 예, 그 다음 두 번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하나 짠 하나 짠 찔러시면 됩니다. 자, 자 어떻게 쉬우시죠? 예, 어디 진짜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놀이만 시작. 이제 동작은 대충 익히셨죠? 맨 앞에서 틀리시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동작은 익히셨으니까 이제 딴짓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거 얼어서 안, 보기가 형 안 좋거든요. 하나 둘 셋. 눈 따로 몸 따로 눈 따로. 자, 짠 하나 둘 짠 하나 짠 하나 짠 다른 데 막 보시면서. 자, 하나 둘 박수 시작. 아, 좋습니다. 잘하시는데 하나 둘 셋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시는데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자, 다시 박수 시작. 고개는 돌리시는데 눈은 다 나를 쳐다보시네. 제가 그 이 정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저랑 눈을 피하시느라고.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 시킬까 봐. 근데 여기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분들은 전부 다 고개 돌리시면서도 저를 막 이렇게 나 잘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한 번만 더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하나 둘 셋 짠 시작. 암만 해도 그런 문화를 적응을 못하셔서 그런지 찔르시는 게 영 불안하셔요. 사정없이 찔르시고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몸을 흔드셔도 되고 마음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자 율동을 맞춰서 노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안 해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건 아직 자신 없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진행자 없이 한번 율동과 노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잠깐만요. 노래를 안 하시는 노래를 하시면서 해야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도대체, 에? 웬 벙어리들이 손놀이를 하나 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셋, 넷.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앞에 있는 사람 나이가 도대체 몇인데 저 짓을 하고 있을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눈이 몇 분 계셔요. 자, 한 번 더 그렇게 보시면 바로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놀이하라고 시켰더니 저 사람 나이가 몇일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힘께 노래 크게 셋 넷 눈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 나를 봤구나 이거를 이 저걸 아셨는지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비가 무척 많이 왔죠. 비가 아 창밖에 본 비가 여기 없을지도 몰라. 한번 다 아시는 노래시나 보네. 다 아세요? 예, 아시면 아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가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제가 무안하지 않습니까? 창밖에 하나 둘 셋 넷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리네 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30대 맺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리네. 소망을 심었습니다. 박수 힘차게 닭이 나네요. 소망이 자랐습니다. 50배 맺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리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나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자 저기서는 벌써 아 이 노래 손놀이 바로 딱 나오신데 오늘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하루에 많이 가르쳐 드리면 받아들이기도 힘드시고 저도 할 게 있어야죠 내일부터. 자, 이거 교체해야 돼요? 예, 화면이 잠시 사라진답니다. 그럼 아는 노래 한 번 더 해야겠죠?
자, 내일 같은 평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손놀이 아직 나 여기를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준비하시고. 준비, 허리. 셋, 넷.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뒤에 장미정님이신가요? 눈 좋죠? 장미정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뒤에서 얼마나 혼자 앉으셔서 이쁘게 하시는지 박수! 자, 아이, 딴짓을 너무 잘해요. 저랑 눈이 한 번도 안 마주쳤거든요. 자, 잘하면 또 조교로 또 쓸 수 있을 때. 자,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면서. 셋, 넷.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마음에 그냥 막 기쁨이 싹 트고 즐거움이 싹 트시죠? 자, 이 노래도 다 아시죠? 아이고, 또 물어봤네. 다 아실 줄로 믿고. 자, 다 같이. 잠시만요. 코드가 뭐였지? 예. 자. 힘있게. 기쁘게 둘, 셋, 넷.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한 번 더, 셋, 넷.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예, 노래 막 부르시니까 신이 나시죠? 속이 탁 트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이 음악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 같아요. 그렇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르면 그런 일들이 다 잊어져 버려요. 노래 부르고 나면 또 생각이 날지언정. 예, 항상 이 노래를 마음에 달고 사시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제4기 목회자 가족 건강 캠프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 힌트 드리셨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힘차게 부르시고 이 목회자 가족 캠프 건강 캠프 한 곡만 더요. 예, 알겠습니다. 한 곡 더 하려면 또 더 해야죠. 우리
우리 교인들의 노래가 돼야 되겠죠?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D 코드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됐습니까? 한 곡 더요. 자, 첫날부터 아주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또 사랑을 또. 자, 이 노래도 아시죠? 사랑은 다 주는 건 사랑은 다 줘. D. 자. 아, 제가 반주자를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저 성남 고등동교회 사모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오수미 사모님께서 급조로 그냥 반주자로 오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 하나 둘 셋 넷 사랑은 다 주는 거 한 곡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배우신 걱정은 모두 벗어버리고서 손놀이 하시면서 자 준비하시고 웃으시면서 셋, 넷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박수. 자, 우리 이상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뭐 스케줄 얘기했어요? 끝나고. 예. 여러분, 저희들도 여기가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오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정든 오색인데. 예. 지금 이 오색을 나오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색은 너무 이렇게 분리된 감이 들어가지고 너무 모른 것 같아요. 이제 일로 나오니까 이제 함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 주제도 역시 헬라적 건강기별과 히브리적 건강기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뭐 범교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뭡니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뭐 어딜 가나 정체성 얘기가 참으로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적 건강기별과 히브리적 건강기별도 이 건강기별 자체의 정체성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웰빙 시대입니다. 그렇죠? 웰빙 시대가 오니까 우리의 건강기별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을 때는 우린 고기 먹지 말라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채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기별과 그들의 건강기별이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일요일 날 교회를 가고 우리는 안식일 날 교회를 가는 것으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따져보면 별로 다를 것도 뭐예요? 없는 것 같아져 버린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한 샘물에서 뭐가 나와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정말 쓴물도 나오면서 단물도 동시에 나오는 그런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뭐예요? 세상 얘기요. 예. 우리의 건강기별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건강기별과 우리 자신의 건강기별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얘기가 할 수 없게 돼버린,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건강기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기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마 우리 남은 교회의 정체성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건강기별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기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건강기별이 우리의 다른 기별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뭐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은 건강기별대로 따로 어떻게 해요? 놀고 그 따로 노는 건강기별을 이용해서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여보자. 그래서 건강기별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사람 모으는 일만 끝나면 건강기별의 사명 끝나버린 거죠. 네.
건강기별이 이렇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기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만 모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기별의 그 가장 진수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뉴스타트는 건강기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되는 그런 건강기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건강기별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건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건강과 신학이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 건강기별이 주어진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와 건강기별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뭐예요?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건강기별이 그 정도 돼야만 왜 하필이면 그 남은 교회만의 건강기별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말 그 자체부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쪽 말을 하는지 저쪽 말을 하는지 도무지 뭐예요? 확실한 구별이 안 될 때는 그건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책에 한 권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누구 책인지를 뭐예요? 모르겠어. 왜? 정체성이 확실히 나타난 책이라면은 싹 읽어보면은 아 이건 누가 썼구나 알아요 몰라요. 아 이 책은 저 그 사람이 썼구나. 그럴 때 이 정체성은 이 책의 정체성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도 하는 말이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보다는 우리의 뭐가 삶이. 누구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책이라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정체입니다. 아, 이 저자의 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쓰신 분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이 하나 있다면 그 작품을 만든 분의 그 작품을 보면은 이 작품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지. 할 때 그 작품 속에 그 만든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가 뭐예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창조주의 정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의 상실 문제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의 상실이 마치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더 순종만 잘하면 뭐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순종을 흐지부지하게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뭐 때문입니까?
예, 창조 나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뭐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그분의 정체가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건강 기별도 누가 주신 기별입니까? 창조주께서 주신 기별입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기별 속에 창조주를 발견하시면은 그때는 우리는 절대로 건강 기별의 정체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 기별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유는 그 건강 기별 속에 나타난 창조주를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뭐요 못했기 때문에 그 건강 기별과 세상의 건강 기별의 차이점이 확실히 뭔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적 건강 기별과 히브리적 건강 기별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건강 개념과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네. 그 히브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아주 너무너무나 막대한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의 건강기별은 그 속에 무슨 정신이 들어있다고요? 히브리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건강기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이나 모든 의학들은 그 속에 무슨 사상이 들어있어요? 헬라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 헬라 사상으로서의 건강기별과 히브리 사상으로서의 건강기별은 벌써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완연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히브리적 건강기별은 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 개념은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개념이 나타난 것이 히브리적 건강기별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건강기별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뭐예요? 없는 두 다른 분야다. 그것이 우리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굴 포함해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예. 남은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포함해서. 예. 그래서 목사님들 생각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고 의사들은 뭐요? 육적인 일을 담당합니다. 히브리적 생각이요? 헬라적 생각이요? 이 완전히 헬라적 생각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 헬라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비정상이 뭐요?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나 구약시대, 히브리시대는 의사, 몸을 다루는 의사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의사가 분리되어 있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예.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히브리적인 건강 개념은 뭐예요? 건강 자체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의사이어야만 뭐요? 한다는 개념입니다. 뭐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의학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뭐예요? 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부터가 헬라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의사이어야만 하는 것이 히브리의 건강기입니다. 의학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야만 의사일 수밖에 없다. 제사장이라야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다. 라는 증거를 한번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증거. 제사장이 아니면은 아무도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한번 대보세요. 그 증거를 될 줄 모르면은 여러분은 이제 막 틀림없이 헬라인들이요. 그렇죠. 헬라인이니까 그 뭐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 문둥병 감별함. 상당히 헬라적인 답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쉬운 건데 이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든 질병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물어보면은 누구나 대답하는데 현실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네.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죄의 결과라면은 누가 의사라야만 됩니까? 죄를 뭐예요? 사해 주실 있는 분이 의사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헬라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렸습니까? 죄사함과 질병의 치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내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원칙,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하여 생겼다 라는 원칙을 그대로 깔아뭉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신학적 진리, 교리적 진리를 우리의 사고,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뭐예요? 깔아뭉개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는 무선적 교리인데 히브리적 교리인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관념이 헬라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히브리적인 교리와 가르침, 신학적 진리는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면요. 아, 저 사람들은 달라. 예. 저 사람들은 확실히 히브리적으로 살고 있어. 이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정체성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 몇 분 동안 얘기한 것은 범교단적인 숙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뭐 철저히 순종을 안 해서 정체성이 없어졌다. 왜 철저한 순종이 안 됩니까? 히브리적인 진리를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기별을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자, 아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가르침, 히브리적인 그 기별을 헬라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적인 기별을 무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헬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건강기별에는 누구는 상관이 없어요. 창조주와 하나님과 건강한 상관이 뭐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기별을 무슨 기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현미기별. 그래서 세상 건강기별과 우리의 건강기별이 다른 점은 저쪽에는 약이고 우리는 뭐예요? 현미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히브리적인 건강기별을 우리 스스로가 무엇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헬라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의사들이 이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약과 현미를 비교하면 뭐가 더 이론적이에요? 약이 훨씬 더 이론적이에요. 그러니 의사들은 도저히 이 히브리적인 뭐예요? 히브리적인 건강 기별이 헬라화된 것을 보면 너무 뭐해요? 유치해.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고 거치는 뭐예요? 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머리에 지식이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헬라적 과학적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고차원적인 헬라 지식입니다. 그 가진 의사들이 히브리 건강기별이 헬라화돼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저차원적인 헬라적인 건강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뻔하죠. 예. 그건 뻔한 겁니다. 의사로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차원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은 무슨 사상 속에서? 헬라 사상 속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 삶 속에. 히브리적인 건강기별은 의사가 제사장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왜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환자가 생겼을 때 그 환자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까? 예, 진짜 의사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 진짜 의사는 뭐예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채식으로 병 낫게 해가지고 마사지하고 물 마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병 낫게 해가지고 환자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헬라적이야. 그러니까 병이 나은 과정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고 현미를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났고 고기를 끊고 뭐예요? 채식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났고 이런 좋은 치료법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고 거기다가 마사지까지 해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건 헬라적 개종이죠. 그 사람의 여러분의 건강전도회를 해서 너무너무 감동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계속 무선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바벨론은 헬라적 사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런 겁니다. 헬라적 사상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적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히브리적인 사상을 어떻게 해요?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치유에 대한 사상입니다. 치유에 대한 사상.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분야에서 히브리적인 사상을 가지게 됐다고 해도 내 몸에 병이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병이 났을 때 여러분, 이 병이 났다는 것이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고 신경원 목사님 같은 분도 뭐예요? 병에 걸렸으니까 도저히 병하고 죄하고는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상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관이 뭐예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원 목사님 병이 났다면 신경원 목사님의 죄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 죄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서하신 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솔직해야지. 그래서 모든 병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건 뭐 신학적으로 뚜렷한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더 이상 의사 노릇을 할 수가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내 차가 현대 소나타인데 더 이상 현대는 내 차를 고칠 권위가 뭐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가 제일 잘 고칠 텐데 현대가 소나타를 제일 잘 고칠 텐데 이 소나타 주인은 현대를 등을 돌려버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타를 안 만든 사람한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쳐낼 텐데. 그것은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분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상,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하여 생겼다는 사상을 신학적으로는 확실하게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째, 거룩한 사람도 병 걸린다. 둘째, 뭐예요? 죄 사함 없이도 병이 뭐예요? 나으니까 이게 문제다. 죄 사함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 사함 없이 현미 먹고 채식해도 뭐예요? 병이 쏙 낫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마셔도 병이 나요. 오줌 마셔도 병이 나. 죄 사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웅담을 먹어도 병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병을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진리에 의하면은 히브리적 사상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들, 즉 죄의 사함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병이 나아서는 안 됩니다. 예, 병 나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죄사함으로만 병이 나을 수 있지만 죄사함과 전혀 상관없이 병 나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네 하셨으면 왜?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그냥 놔둬라 이겁니까? 네, 문제는 이겁니다. 왜 죄사함으로만 나을 수 있는 병이 죄사함과 상관없이도 낫는 경우가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예,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없고 요거 먹으면 병이 뭐요? 낫는다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적 믿음이 병을 낫게 합니다. 네. 그러면 우상 숭배적인 믿음, 즉 하나님은 내 병 낫는 거 상관없고 요거 먹으면 뭐예요? 낫는다. 라는 것은 이건 순수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의원이 아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요거. 요거 못 먹으면 병 안 낫고 요거 뭐요? 먹으면 병 낫는다.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정신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우상 숭배적 믿음을 가지게 한 장본인 누구요? 사단이죠. 예. 네.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말은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창조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들어와서 이 교회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고 들어와서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 그러는데 새 천사의 기별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뭐만 바뀌었으니까. 일요일이 토요일로만 바뀌었으니까. 네. 그리고 영혼의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를 뭐요? 부인하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만 바뀌었어. 네. 그리고 죽음은 뭐요? 흑된다.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 새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해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에게 뭐요?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현재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현미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채식을 해야 하는데 채식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런데 그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뭐예요? 각종 뭐 이거 해봐라. 이거 하면 낫는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일상생활 속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각종 뭐요? 건강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바벨론이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에서 탁 나왔을 때 야, 나는 바벨론에서 뭐예요? 나왔다. 이러니 바벨론은 장로교인이야. 장로교회가 바벨론. 천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언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장로교, 천주교 뭐 이런 소위 우리가 부르는 일요일 교회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무슨 사상을 가진 종교들이요? 결국 그 헬라적 사고로 하는 종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 헬라적 사고 방식 자체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 날 교회 가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 헬라적일 때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건강 기별이라는 것은 그냥 뭐예요? 병이나 조금 낫게 해주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교회 사람이나 뭐예요? 모는 기별이라고 한 목회자가 생각했다면 그 목회자도 아직도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요 지금 이 큰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가진 건강기별의 정체성이 뭐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체성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정체성이 뭡니까?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귀하고 중요한 날인 이유는 뭡니까? 예. 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합니다. 창조라는 하나님의 한 뭐요? 행위의 뭐요? 행위의 기념일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님께서. 근데 와이프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이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력의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해가지고 맨 끝에 나오는 뭐예요? 력자를 빼놓고 우린 생각합니다. 력자를 빼놓으면 무엇의 기념일입니까? 창조 행위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것은 뭐예요? 창조 뭐예요? 창조력. 영어로 하면 확실합니다. The Sabbath is the memorial of the power of the creation. Memorial of the power of creation. 그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 날만 되면은 그 안식일 날 속에 뭐가 들어 있다는 겁니까? 창조하신 파워가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안식일이 다른 날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예. 그렇죠. 그 이 파워, 예.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 창조력을 넣어놨다는 말은 넷째 계명을 읽어보면 뭐 속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 날에 뭐 주사? 복 주사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 복이 바로 무엇이다? 그 복이 창조력이며 그 창조력은 치유력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복은 치유력이다. The blessing is the power of healing.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월 화 수목 금에는 그 치유력이 뭐예요? 창조력이 뭐예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줘서 그 안식일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도록 돼 있어요? 복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안식일에 주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우리가 뭐 당하는 겁니까? 재창조 당하는 날이야. 그 재창조 이거를 뭐예요? 치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창조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파워를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창조주가 주신 안식일의 정체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정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한 정체를, 복의 정체를 몰랐던 겁니다. 왜 복에 대한 정체를 몰라버렸어요? 사단이 그 복이란 말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복은 창조력이니까 사단이 그 복을 창조력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 복을, 그 파워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히브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끔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건 20년 전, 정확하게 말해서 18년 전입니다. 1988년 처음으로 제가 KBS에 나타났을 때,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되기는 24년 전입니다. 1982년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병투성이었습니다. 저도 내과를 전공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또 뭐거든요? 알러지과 거정, 면역학 거정 전공한 사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를 볼 때는 나는 뭐예요? incurable.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몸은 창조주가 만든 거라. 그리고 내 병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내가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와 창조주의 그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 치유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나고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뭐 확실히 죄의 결과예요. 거기다 맨날 술 먹죠, 뭐. 과로하죠, 돈에 미쳐있죠. 그럼 확실히 죄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나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그래, 내 몸에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임이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드디어 나는 내가 내 몸의 의사 노릇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의사가 내가 아니요. 내 몸에 내 몸을 고치는 의사가 나이거나 내 친구 의사일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왜? 저 녀석들이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뭐요? 없기 때문이요. 첫째. 그리고 저 녀석들이나 내가 내 자신을 만든 사람이 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에 결론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 드디어 창조주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진짜 의사를 뭐예요? 만났다고 제가 믿었습니다. 네. 네. 와, 이제 내 병은 낫겠구나.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사하시는 분을 뭐요? 만났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났어. 그럼 이거는 굳어놨죠, 병 낫는 거는.
여러분 왜 거룩한 여러분 목회자들이 병이 안 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병 낫게 하신다는 것은 한낱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에 병이 났을 때는 그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도 뭐요? 없는 헬라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헬라적 의사였기 때문에 헬라적인 의학으로는 내 병에 희망이 뭐요? 없다는 것을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사하시는 분과 창조하신 분을 만나서는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그분이 제 병을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무수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 몸을 그리고 내 마음을 창조주께 뭐예요? 완전히 맡겨버렸을 때 네. 놀라운 변화를 제가 체험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매년 매년 더 뭐요? 더 건강한 것이죠. 제 자신이 봐. 이거는 상상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이제 60만 지나가면 뭐요? 아, 내리막이겠죠. 내리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요? 계속 오르막이에요. 60만 되면 이제는 뭐요? 이제는 내리막이다 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적 사고입니까? 그 헬라적 사고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적 사고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요. 내리막이 없어요. 내리막이 없어요. 그 얘가 누굽니까? 모세죠. 예. 모세는 해가 갈수록 건강해졌고 죽는 날도 뭐예요? 하루 종일 등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아무리 싱싱하지만은 이제는 좀 쉬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력을 뭐예요? 하나님이 거둬 가버린 겁니다. 네. 그런 죽음을 죽는 것이 히브리적인 죽음을 죽는 겁니다. 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갓 모세만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헬라적 사고라 이 말입니다. 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뭐요? 있다. 네. 여러분, 이 속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내 기관지 천식은 이제 없어지겠구나. 내 중농증도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무좀도 없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매년 매년 점점 더 어때요? 건강해져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내 몸이 매년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 미국에서 왔습니다. 밤비행기 타고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 저 카메라 잡으신 정하늘 씨하고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만나서 일로 왔거든요. 일로 오면서 이제 용인 휴게소에서 이제 유부우동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왔죠. 와서 이제
아, 이 장소가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른 데 좀 장소를 봐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또 계속 또 한 몇 시간 동안 장소 보고 왔어요. 보고 어젯밤에 12시에 자가지고 오늘 새벽 다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또 산책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뭐예요? 저 춘향 나가서 이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요새 제가 인터넷 선교에 아주 치밀 붙였어요. 이 인터넷 선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인터넷 선교의 중요성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해줬습니다. 아시겠어요? 폐암 말기 환자예요. 폐암 말기는 폐암이라고 폐암은 초기라도 죽어. 그런데 폐암 말기니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죽어. 이 환자도 죽어요. 중단을. 이 사람이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알지. 65세 된 약사예요. 저보다 두 살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한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은 뭘 믿어요? Predestination. 예정론을 믿는데 그 예정론 가지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는 뭐예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확신합니까? 내가 천당 가도록 예정된 놈인지 지옥 가도록 예정된 놈인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 가기 전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지옥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것 같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가장 철저히 가르치는 장로교단 그 교파가 어느 교파요? 우리 저 대구 칠성교회. 고신파죠. 이분의 삼촌과 부친이 나란히 뭐예요? 고신파 회장을 하셨어요. 목사님. 완전히 골수 고신 장로교파. 네. 이분 큰일 났거든요. 이제 죽을 테니까 곧. 네. 폐암 말기니까. 또 의사들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천당이냐 뭐예요? 지옥이냐. 그 지옥 갈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다고. 왜? 예정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가르치니까.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약사인데 자기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를 할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뭐예요?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안식일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와, 없는 것 같기도 뭐예요? 한데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없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뭐예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골라 잡는 판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인터넷을 우연히 들어가서 제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신다 라는 말을 한마디 제가 했대요.
그 말이 여기서 꽂힌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많은 곳에 더 제가 많은 사람에 더 가까이 가시는 분이 왜 제가 많다고 지옥에 보내느냐.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무엇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과 무엇이 안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의 품성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지옥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반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전부 뭐요? 신학적인 뭐요? 논리된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그 논리된 논리의 그 뭡니까? 토론은 공통적인 품성 하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다른 점은 그건 없고 그건 갖다 치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붙는 겁니다. 품성이 빠진 신학은 아무것도 뭐예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은 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가셔서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는 말이 여기 꽂힌 거예요. 아멘 하고 그런데 왜 제가 많으면 지옥에 그래서 지옥에 관해서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질의응답 그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보낸 거예요. 박사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암에 걸려서 죽는다면 죽겠는데 지옥 때문에 죽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신학 공부도 해보고 뭐 안식교회 목사님도 만나서 뭐 물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확신이 뭐요? 안 갑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요? 더 가까이 가신다.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놨는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 이 사람이 뭐예요? 포인트를 잘 잡은 거예요. 그 보니까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은 자는 뭐예요? 그 도모가 당일에 소모되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품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품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설명하면 할수록 그런 분이 지옥을 만들어 둘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체는 그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 품성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그 품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다른 것이 확실한데 교리만 달랐지 뭐는 안 달라요? 품성은 안 다른 거예요.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나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같은 거예요. 그 다른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도저히 만들어 둘 수 없는 품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품성을 설명하고 나면은 어떻게 이런 분이 영원히 악인들을 벌할 수 뭐요? 있느냐? 예. 절대로 그럴 수 뭐요? 없다. 할 때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썼습니다. 예.
얼마나 길어요 그거 쓰려면은. 성경절 다 찾아가지고 제가 한 나흘에 걸쳐서 그 바쁜 시간 동안에 성의껏 기도하고 또 고치고 또 다. 그래서 답글 딱 올렸죠. 딱 올렸더니 그 다음날 박사님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 지옥을 만들어 둘 수가 뭐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멘입니다.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약 한 뭐요? 300명 이상이 벌써 들어와서 뭐요?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한테 했는데, 전도했는데, 그 힘은 뭐요? 지금 계속적으로 뻗쳐나갈 겁니다. 예. 야, 인터넷 선교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안식일은 드디어 위생병원 교회에 나왔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뭐 방문 가고 뭐 안 해도 돼.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예. 노트북만 있으면 돼. 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저는 이때까지 1대1 그렇죠? 붙잡고 설명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그 전화 상담도 한번 붙들면 뭐예요? 최소한 30분입니다. 그런데 30분만 하면요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정체성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저 홈페이지에 들어 아직 있어요. 대한말기 우리가 안식일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창조력,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은 와, 창조주란 분은 이런 분이구나, 창조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 그 저는 와, 이 제가요, 제가 이 생긴 것과 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네, 정말입니다. 생긴 것과 좀 실제로 달라져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약할 때는요, 이게 제가 얼굴이 이렇게, 요새는 조금 뭐예요? 얼굴에 균형이 없었는데 이게 뭐, 뭐 세로보다 뭐예요? 가로가 더 넓었어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게? 넙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창피스럽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은 거요. 그래서 왜 국민학교 때 이런 때 사진 찍어 놓으면요, 이상군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 딱 보면 아, 이거 이상군이야, 뭐 분명해. 어, 이게 뭐요? 근데 제가 요새 얼굴 보면, 야,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런 타입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균형이 잡혀 가는 거예요. 예. 가로, 세로가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이게 그냥 점점, 그렇잖아도 미남인데 더 미남이 돼요. 예. 하나님이 내 모양도 바꾸어주고, 뭐요? 계시다는 거. 예. 저는 위마했을 때요. 위마했을 때. 그 위마 대학 학생이 이제 비서 노릇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제 비서가 있었어요. 이 비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온 비서입니다.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위마 대학이 좋다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피아노에 정말 소질이 있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그때가 24살이었어요. 24살이면은 헬라적으로 생각할 때, 통계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자랄 때로 뭐요? 다 자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 그게 아니다 이거죠. 히브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성장해야 되면 뭐예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의사로서는 완전히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없으면은 통계를 믿을 수밖에 뭐요? 없잖아요. 즉 하나님이 있어야만 통계와는 다른 결론이 뭐요?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비통계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통계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뉴스타트는 완전히 비통계적인 일입니다. 예,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왜? 통계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사람이 오니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다 가는 거예요. 저희들 또 다음 기 끝나면 바로 이제 20일부터 일반인 환자들이 오죠. 그런데 70%는 다 말기 암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헬라적인 차원에서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차원에서는 끝이 뭐예요?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 히브리 건강개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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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대한 기별이요. 예. 이게 바로 자유하는 기별이야. 내 사고방식이 헬라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확 자유하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뭐요? 있다. 예. 언제든지. 예.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면 여러분 환자들이 낫습니다. 예.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예,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이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전화왔죠? 예? 아 비서 얘기 그렇죠 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비서를 데리고. 이 비서가 보니까 완전히 무서운 하나님 밑에서 컸어. 아버지가 안과의사인데 무섭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피아노를 참 잘 치는데 전체로 피아노를 안 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 아버지가 완벽을 요구한 거예요. 틀렸다 하면 막 아무리 잘 쳐도 소용없어.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물건 늘어지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런 피아노를 배웠고 그 아버지한테 그런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 생활 피아노도 뭐예요? 자유로운 피아노가 아니야. 완벽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피아노 치는 거 막 정확한 터치. 그러나 뭐가 없어요? 네, 흥이 없는 거예요. 네, 기쁨이 없어.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좀 쳐서 좀 들려달라고 알아요? 안 해요. 들릴까 봐 안 하는 거야. 들릴까 봐. 우리 안식일 교인이 뭐예요? 뭐 죄질까 봐 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유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틀려도 괜찮은 거요. 틀려도 그 전체를 보고 고마워할 거지. 자기 아빠처럼 뭐요? 아무리 잘 쳐도 틀린 것만 꼬집어서 얘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거기에 꽉 얽매.
그래서 아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 좋기로 유명해. 제 눈에는 믿음 하나도 뭐예요? 없고 완벽할 뿐이지 믿음은 없어. 그 완벽성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음 있었어 없었어? 완벽했지만 믿음 없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에서 걔는 믿음 좋은 아이로 딱 소문이 나 있고 자기도 그 틀에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 좋다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리려면은 믿음 없다는 것을 뭐예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믿음 하나도 없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 저는 자유분방한 차원에서 제가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이 지난 그 이런 상황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는 이상구가 거룩해지기는 걸렀어. 아시겠어요? 항상 세상적이지. 저는 막 그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뭐냐?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아빠 저런 거는 나쁜 거니까 안 먹어 나는. 이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믿음 없으니까 먹고 싶다고 말하지를 뭐요? 못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입니까 여러분? 발레나라 내가 발 씻어줄게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뭐요? 내놓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놨으니까. 내놓는 게 믿음인 줄 알았죠. 왜?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뭐요? 자기가 예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발을 씻는다는 게 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전도됐다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객이 안 전도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러고 나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뭐예요?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주객이 뭐예요? 전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겨야만 네 캉 내 캉 상관이 있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 속에서 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가 처음에 이 교단에 들어올 때 굉장히 엄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구처럼 엄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나봐라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위말을 갔죠. 제가 이제 엄하게 될 각오를 뭐요?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 전부 꺼져버려서 다 쳐넣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쳐넣으면서 헷갈리는 거 있죠.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하고 품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하고 애들한테도 막 라면 먹으면 막 하나님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한 번은요. 위마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2시간 걸려요. 이제 3은 애들 데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셋이 저로 이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 녀석들이 하나, 원, 조금 있다가 어, 투! 또 한 10분 있다가 쓰리! 그 뭔가 찾으면서 하나, 둘, 셋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개까지 세었을 때 그때 뭐 한 시간 안에 그 네 개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뭘 그렇게 세고 있냐? 그때 노노노노 요 존 have to know. 아빠 몰라도 돼. 제가 물어보니까 막 no 뭐 무서운 거요. 그 뭔가 나쁜 거를 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맥도날드. 예, 네, 맥도날드 간판을 세고 있는 거예요. 딱 느끼겠더라고. 뭔가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근데 아빠는 맥도날드는 말이야, 그거는 사람 죽이는 음식이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그래도 그다음에 5, 6, 7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애들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죠. 얘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빠가 물으면 우리 아무것도 나쁜 거 하는 거 없어. 아빠가 모르면 괜찮아. 이야,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뭐요? 않으실 텐데. 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런 사람,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소개한 거야. 나는 원칙만 소개했지 뭐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품성은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 그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하고 나하고 마음을 통할 수가 있습니까? 햄버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애들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카즈다의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죠. 올렸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뉴스타트가 도대체 무엇이요? 그러면서 질문 1.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그 환자는 자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게 질문 1이요. 뉴스타트는 항암 치료를 하면 안 됩니까? 질문이 육식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선지자의 말씀 때문입니까? 질문 3. 육식을 조금만 허락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를 허락하십니까? 질문 4. 혹시 육식을 허락하신다면 왜 돼지고기는 안 되는지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간단하게 대답하면 바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한 달 동안 쓰고 있어요.
썼다가 또 고쳤다가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바보 같은 질문에 질문자를 묵사발을 만들고 싶은 그 죄된 욕망을 억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들지 뭐예요? 않고 올바른 대답을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성질대로 쓰면 간단해. 그런데 성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면서 답글을 쓰려니까 참 오래 걸립니다. 기도하면서 써야 돼요. 얼마나 그런 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제가 거의 손질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읽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질문의 내용은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금했고 무엇을 허락했느냐가 요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왜? 굉장히 깊은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답글을 쓰다가. 제 답글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허락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처음에는 금했냐를 모르는 얘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혼, 본래는 이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본래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 19장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래서 죄인들이 완악해질 때 하나님은 완악한 차원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로운 것일지라도 허락을 뭐예요? 하시는 분. 와, 이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 이 결론을 내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시는 건 다 좋은 거다. 천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대개 우리가 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을 주셨는데 완악함으로 인하여 거기를 허락하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완악함을 인하여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멘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품성은 품성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이거는 금했는데 이거는 허락했는데 왜 허락한 걸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이요? 선지자 때문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전혀 모르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속에는 금하신 것이나 허락하신 것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건강기별을 고기를 금하셨다라고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도 저한테 질문한 분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창조력을 모르면 안식일도 무엇입니까?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이죠. 철저히 나주의죠. 인본주의죠. 내가 일 안 하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하나님 뻥이야. 왜?
하나님은 안식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 안 시키려고 안식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주셨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일 안 했습니다. 일 쉬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철저히 지켰는데 아니다. 믿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벨론의 상태예요. 지금 이것이 라오디기아의 문 밖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으니 정체성이 있을 리가 뭐예요? 없지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품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얘들이 한 열 몇 개를 세더니 고라 떨어졌어. 새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맥도날드를 안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해주셨기 때문에 애들은 모르죠. 네. IC로 나갔어. 왜? 맥도날드가 보이길래. 그래서 맥도날드 파킹 나서 딱 세우는 게 아주 꽉 눌러서 깨웠어. 아빠! 여기 맥도날드 아니야? 아빠 왜 이래? 우리 딸 둘이는 아빠 왜 이래? 우리 맨 막내는 뭐라 그랬게? 아빠 사줄 거야. 누가 믿음 있어? 아빠 나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너희들 먹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딸 둘이는 뭐라 그랬게? 아니 안 먹고 싶어. 그게 믿음입니까? 안 먹기는 안 먹었죠. 그러나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뭐예요? 더 나은 의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품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품성을 회복하면 정체성을 회복됩니다. 품성을 이해하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정체성을 회복됩니다. 예. 여러분, 이번 기회 우리의 건강 기별이 철저하게 헬라적인 기별인 것을 꼭 우리 다 함께 이해하고 깨닫고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적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아팠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점점 더 회복시켜주고 점점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제가 이 뉴스타트를 이제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들이 제가 이쪽을 찾아오고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제가 걱정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더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부르시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살살살 장미꽃에 반짝을 서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노래하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저희들의 주님, 오늘 이곳까지 우리 무사히 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또 이 건강기별 속에서 주님의 정체가 나타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기별이 히브리의 기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 헬라의 바벨론으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별을 통하여 참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바벨론의 감옥, 이 감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참 히브리적인 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하시면서 일정표 다 받으셨죠? 예, 내일 아침 6시 50분부터 정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고 아주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체조를 하겠습니다. 기상시간 6시 50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일정표에 있는 대로 하는데, 내일 특별히 10시 20분 오전 강의 끝나고 버스로 우리 모두 이 산책을 나가실 겁니다. 좋은 여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걸로 산책을 나가실 테니까 내일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물병 다 받으셨죠? 예, 물병이 이제 못 받으신 분은 이따 가시면서 또 받으시고요. 물병에 본인들이 이름을 안 쓰셨기 때문에 내 물병, 네 물병이 이제 막 섞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뒤에 데스크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요거 방에 가셔서 이제 이름 쓰신 다음에 띄셔가지고 물병에다 붙이시고요. 수질 검사에서 가장 1급수로 나온 물들이거든요. 잠시 틀어두시면 냉장고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물이 나올 겁니다. 그거 받아서 그 계시는 동안 물 많이 잡수시면 되겠고요. 그 수돗물, 예, 아무데나 이제 수돗물, 저희 그 오색에서는 화장실 물도 막 받아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이쪽 물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잡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곳 사장님께서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대요. 집에 가시는 폭죽기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앞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해주시겠답니다. 이제 우리 자제분들, 자녀들 너무 좋아할 테니까 데리고 이 불꽃놀이 마음껏 보시고요. 오늘 힘드셨지만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하루 잘 되새기시면서 불꽃놀이 재미나게 보시고 가서 편안하게 쉬신 다음 내일 행복한 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아, 체조 이 앞에서 합니다. 불꽃놀이 장소는 분수대 앞입니다. 예, 예. 분수대 앞이요? 예, 요 길 쪽 분수대 앞이고요. 체조는 어디서 합니까? 주차장에서 체조하겠답니다. 내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